김기욱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조선 전기의 과학기술과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의해서 우리가 조선시대가 전기와 후기로 나눠진다고 선생님 말했었는데요. 자, 이 두 차례의 전쟁 이후에 우리 조선사회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또 이런 변화를 우리 조선사회에서 안정시키려고 노력하였던 왕들에게는 어떤 왕들이 있었고, 또 어떤 정책을 취하게 되었는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또 우리 조선 후기에는 이제 농법이 아주 새로운 것이 들어오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을 굉장히 발전을 시키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작물들이 전래가 되는데요. 과연 이러한 이 새로운 작물과 새로운 농법들이 조선 후기에는 어떠한 사회 변화의 모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우리가 이 모습을 조선 전기와 함께 비교해 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그 시기부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뒤에 여기 칠판에 보이는 이 왕들이 바로 조선시대의 왕이에요. 아주 나시 익은 왕들도 있죠? 자, 여기 있는 태조 이성계, 조선의 세종왕이죠?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 그리고 세종대왕, 그리고 세조와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법치국가를 만들었던 성종까지.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선조. 선조 때 우리가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났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을 갔었잖아요. 자, 이때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이 상황 속에서 이거를 수습했던 이 광해군이 그 다음 왕이 올라서 이 임진왜란을 도와줬던 이 명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의리를 지켜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또 새롭게 붕 새시는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이 여진족이 만든 후군도 이제 배척할 수가 없어서 이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했었었죠. 자, 그거를 명분으로 해서 이제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이오는 인조. 자, 인조는 이 명나라에 대해서 의리를 지켜야만 했어요. 왜요? 광해군을 쫓아낸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중립외교를 했다는 그 이유였죠. 그래서 이 인조는 바로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 하나로 계속 여진족이 만든 이 후궁을 배척하게 되고요. 이 후궁이 나중에 명나라를 이제 멸망시킨 다음에 청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까지 이 금나라까지, 금나라에서부터 청나라까지를 계속 배척하는 정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정책으로 인해서 일어난 게 바로 호란이었었죠. 자, 그 대표적인 것, 자, 병자호란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이렇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두 차례의 이 난리를 겪은 조선시대. 자, 이때 이후로는 우리 어떻게 했어요? 자, 전쟁에서 폐허가 돼버린 이 토지, 그리고 불국사와 경복궁과 같은 우리의 문화유산이 불에 타버려서 다 소실이 되어버렸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근데 일단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못해서 더 이상 세금을 낼 수가 없었고요. 이 피폐되어 있는 농토를 다시 개간해야 했기 때문에 국가도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는 새로운 일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백성이라고 하면 모두 다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자, 이때 그 나름대로 이제 나름대로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무작정 돈을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관직을 팔게 됩니다. 그 관직이 바로 공명첩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공명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빌공자에다 이름명자, 이름이 비어있는 첩지란 뜻이에요. 이 첩지가 무슨 첩지냐면요, 바로 관직이 있으면 그 관직 있는 그 이름판만 비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직을 돈을 주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직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관직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름만 있는 관직인데요. 그럼 왜 이름만 있는 이 관직을 굳이 돈을 주고 사려고 그럴까요? 그거는요, 바로 선생님이 그 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양반이란 뜻이 바로 문방과 무반을 뜻하는 그 신분을 말한다고 했어요. 근데 후에 나중에 이제 그 친족까지 퍼져나간다고 했는데 기억하죠? 자, 이때 이 양반의 신분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관직이 필요했던 거예요. 비록 일을 하지 않는 관직이긴 하지만 이 관직이 있음으로써 양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는 이런 공명첩을, 이름이 비어있는 이 관직의 첩지를 팔므로써 이제 국가 기반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자금을 이제 모집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들은
일단은 이 공명첩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일단 국가에게 그 새로 다시 도입을 할 수 있는,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은 되었겠지만, 후에 조선 후기에 이제 신분제도가 굉장히 혼란해지고, 이 관직체제가 굉장히 문란해지는 이 현상을 나중에 가져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 공명첩과 같은 이 첩지로 인해서 조선 후기에는 조선 전기와는 다른 새로운 이 신분제도가 마련이 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이 공명첩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또 다른 새로운 정세가 나오게 돼요. 그 정세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조선 전기에 먼저 태조와 함께 나라를 만들었다는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보았었죠. 그 신진사대부가 두 개의 파로 갈라지게 돼요. 자, 그 두 개의 파가 어떤 파냐면요. 한 개의 파는 풍구파가 있고요. 한계파는 사리파가 있어요. 자, 이 풍구파는 개국공신이 되어서 쭉 나라를 같이 이끌어 나가지만, 이 사리파 같은 경우에는 풍구파에게 밀려서 그만 습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숲에 숨어있던 사림파. 이 사림파의 뜻은 뭐냐면요. 이때 이 사자는 선비 사자에다가 숲을 인자예요. 숲에 숨어버린 바로 선비란 뜻이죠. 자, 이 숲에 숨어든 이 선비를 누가 찾아내냐면요. 바로 여기 있는 성종이 찾아내요. 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해 있던 이 훈구, 세절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훈구들을 이제는 별로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혁신적인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종은 사림파를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림파는 쭉 이렇게 성종 때는 이제 관직에 진출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 훈구파와 사림파 또 만났어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당연히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방적으로 솔직히 사리파가 좀 더 약하잖아요. 원래 기존에 있었던 홍보파는 중앙에서 쭉 입지를 다져왔던 파였고, 사리파 같은 경우에는 입지를 다지지 못한 파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약한 상태에서 나왔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사림이 화를 입어요. 그래서 사림이 화를 입었다고 해서 이 둘이 싸워서 했던 거를 사화라고 합니다. 자, 연산군 때 두 차례의 사화가 일어났는데요. 무호사화하고 갑자사화, 자, 그리고 이 중종 때 기묘사화, 그리고 이 명종 때 을사사화, 이렇게 네 개의 사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사림파가 비록 굉장히 많이 화를 당했죠. 네 차례나 화를 당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훈구하고 사림 중에 누가 살아났냐면요, 바로 사림파가 살아나와요. 자, 그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서원이라고 하는 사림 양성 기구입니다. 자, 제사하고 학교의 역할을 같이 하는 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림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훈구도 사라지고 사림의 시대가 왔죠.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이 사림 하나, 이 사림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 세력이 쭉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림들이 이제 또 분열을 하게 돼요. 자, 이 분열을 하게 되는 걸 우리는 분당이라고 하는데요. 사림들이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그 학파적으로나 아니면 같은 뭐 스승이라든지 그런 학술적으로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당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 당들을 우리는 바로 동인과 서인으로 먼저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이 사림이 나누어졌던 동인과 서인, 그 동인과 서인의 분열은요, 바로 여기 있었던 임진왜란 중에 일어나게 돼요. 자, 처음에 그때 선생님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자, 우리가 김성일과 황윤길 혹시 기억하신가요? 바로 이 김성일이 동인이었었고요. 그 다음 황윤길이 바로 서인이었었어요. 자,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일단 무작정 일단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마는데요. 자, 이걸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임진왜란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못한 면도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일단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부터 선생님 분당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사림이 혼자 살아남았는데요. 먼저 사림이, 자,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퇴계 이황과 그
다음에 율곡 2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죠. 여기에서 먼저 이 동인에 들어있었던 이 분이 바로 퇴계 이환이에요. 그리고 이인은요, 이 둘을 좀 중재하면서 중립을 잠깐 지키다가 이이가 죽은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서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이도 서인이라고 이제 칭하고 있고요. 이렇게 동인하고 서인이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을 이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학술적으로 이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 학풍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는 바가 달랐던 거를 서로 그 학풍적인 의미에서 갈라진 거기 때문에 서로를 무작정 견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건전한 분당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인 서인 나눠졌던 이 사림이요, 광해국대로 가게 되면 동인이 훨씬 숫자도 많고 또 이 동인과 서인의 이 두 차례 이 두 개의 당이 서로 약간 이제 좀 안 보이는 듯한 이런 세력 그 견제가 있잖아요. 그 견제 속에서 또 동인이 나눠지게 돼요. 일단 동인과 서인 중에서요, 동인이 무엇으로 나눠지게 되냐면요, 일단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서인은 좀 가요. 근데 이 북인은 광해군과 함께 정책을 같이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이 북인은 광해군이 인도반적으로 쫓겨났을 때 당연히 북인도 같이 쫓겨나게 되겠죠. 이때 서인이 바로 인조를 왕에 올리게 되는데요. 이제는 누가 힘이 좀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서인이 좀 강하겠죠? 자, 이 서인은 남인을 빼준 상태에서 이렇게 효종 때까지 쭉 가다가요, 현종 때에 이르러서 효종이 첫째가 아니었잖아요. 소율세자가 첫째였죠? 그랬기 때문에 이때 이 효종의 이제 세어머니였던 인조의 계비가 바로 이 효종이 죽었을 때, 아들이 죽었을 때,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몇 년이고,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 몇 년이냐. 이런 예로서 소송을 거는 논쟁, 예손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일단 이런 자세한 것들을 우리가 중급에서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갈라지고 많이 혼란스럽고 많이 싸우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냥 한번 흐름을 한번 따라오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현종 때 둘이 싸워요. 이게 바로 예손 논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서인은 좀 더 힘이 셌고 남인이 조금 약했었잖아요. 그런데 남인을 끼워준 거잖아요. 서인이 참여시켜준 거잖아요. 그런데 남인이 예손 논쟁에서 이기게 돼요. 예손 논쟁이 두 차례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바로 서인이 이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인이 이기는데, 남인이 이기니까 서인은 또 이대로 두고 볼 수만 없겠죠. 그래서 숙종 때 또 싸우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숙종 때 남인을 쫓아내고 말죠. 결국 남인은 이제 다시 제야로 다시 수월해요, 향촌으로. 그러게 되고 이제 또 서인만 남았죠? 그럼 이제 또 서인은 어떻게 될까요? 서인은요, 이때 경종과 영조, 둘이 세자였을 때 경종을 왕위에 올리자는 그런 사람과 그 다음에 영조를 왕위에 올리자는 사람, 즉 노론과 또 소론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경종을 지지했던 파가 소론이었고, 영조를 지지했던 파가 노론이었는데요. 결국 소론도 경종이 죽자 또 제야로 묻히죠. 이때 또 노론은 또 나눠져요. 자, 여러분, 뒤주에 갖춰주는 사도세자에 대해서 아신가요? 자, 사도세자는 영조의 아들이고, 정조의 아버지인데요. 자, 이 사도세자를, 이 영조가 죽었을 때 그 사도세자를 애도하는 파와 그 다음에 그 사도세자가 어찌됐건 간에 이 영조의 자신을 위협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그 두 파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시파하고 벽파로 나눠지게 되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얘네 굉장히 많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분당인데요. 자, 여기까지 이 동인하고 서인까지의 이 분당은 좋은 조직으로 시작을 했어요. 서로 경쟁자가 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발전을 가져다 주니까요. 자, 그런데 예손 논쟁까지도 나름대로 예의로서 소송을 거는 논쟁. 자, 이걸로 인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고 이 학술을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차원이었지만, 이 숙종 때는요, 서로 상대 당이면 무조건 배척하고 상대 당이면 무조건 이렇게 눌러버리는
그런 약간의 이 분당 정책이 변질이 되게 돼요. 변질된 분당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노론, 소론 나눠졌다가 또 제야로 쫓겨나고 또 노론이 또 시파로, 박파로 갈라지고 또 이외에도 여러 파들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와, 참 너무 많이 복잡하게 갈라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 당끼리 이제 싸우고 있는 실정이라면 왕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왕권은 그렇게 강하지가 못할 거예요. 그래요. 이 왕은 굉장히 약화되게 되죠. 왕의 권한이. 자, 또한 또 이 사대부들이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면서 백성들이 사는 그 삶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관심을 좀 덜 하겠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은 조금 더 많이 피폐해지게 되고 이 백성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 사대부들은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해하는 이 중앙의 이 정치체제, 이 분당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았는데요. 와, 정말로 혼란스럽죠. 자, 이 상황 속에서 또 나름대로 이 제도의 개혁을 시도를 하게 돼요. 왕들은. 물론 왕권이 그렇게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명분은 충분하겠죠. 자, 그러면 이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각각의 이 황폐화된 이 농토와 그다음 이 분당 정치 속에서 어떠한 제도의 혁신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정치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세금을 걷는 게 있었어요. 뭐 삼국시대부터 세금을 쭉쭉 걷어왔죠. 국가는 이 백성들의 세금을 이제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국가에 있어서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어떠한 세금을 걷냐면요, 조세 그리고 공납 그리고 여격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요. 이게 뭔가요? 자, 조세는요, 땅에다가 내는 세금이에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공납은요, 집집마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격은요, 사람마다 한 명당 뭐 이렇게 한 명당 이제 뭐 나와가지고 이제 몸으로써 때우는 거죠. 자, 이때 여격은 모든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요.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 정남만을 상대로 하는 게 바로 이 여격입니다. 자, 이렇게 조세, 공납, 여격을 내는데요. 조선 후기에서는 이것들을 제대로 낼 수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제대로 낼 수가 없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국가는 백성들의 세금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국가를 다시 올릴 수가 있어요. 이 외란과 호란 이전으로 다시 체제를 정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조세, 공납, 여격을 제대로 거둘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 방법은 바로 이 조세는요, 일단 토지가 많이 있고 적게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비옥도에 대해서 또 다르게 걷고 풍류에 따라서도 걷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지만 여전히 이 조세는 너무 세금의 이 기준을 무시하고 많이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세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버리는 거죠. 그 토지가 비옥하든 안 비옥하든. 왜냐면요, 고려시대 이후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실의법이라고 해서 거름을 주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토지가 비옥하지 않더라도 비옥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딱 정해놓고 무조건 1개월당 사도로 정해놓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공납은요, 집집마다 내는 건데요. 너무나 이제 어렵게 사는 백성들, 저 땅도 없고 너무나 어렵게 사는 백성들은 이 공납은요, 특산품을 내는 건데요. 특산품을 이제 구에다가 낼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또 어이없이 이제 그 지역에서 나지 않는 특산품을 이제 걷어버리는 경우. 한마디로 이거예요. 저기 그 시골 어디 보면요, 부산에서 쌀을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쌀 나올 수 있겠죠. 안 그러면 저기 어디라고 할까요? 내륙지방에서 바로 뭐 전복을 갖다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다 줘야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대신 사다 준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박납업자예요.
이 반가업자들이 너무 많은 횡포를 부리다 보니까 어떻게 횡포를 부리냐면요, 대신 사다주는데 물건값을 대신 10배, 20배 높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납의 횡포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납도 집집마다 낼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어차피 그럴 바에는 이것도 그냥 싸로 내자. 대신에 토지에 부과를 하자는 거죠. 그게 바로 대도법입니다. 대도법은요, 1결당 12두죠. 와, 누가 제일 많이 반대했겠어요? 집집마다 내는 세금을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 4두보다 더 높아요. 12두를 내라고 했어요. 그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현재 누구죠? 양반이겠죠? 이 양반 계층은 주로 누구죠? 그렇죠. 관리예요. 이 관리들 당연히 반발했겠죠? 그래서 이 공납은요, 광해군 때 실시가 되도록 나왔던 건데요. 바로 이 숙종 때까지 해서 약 100년이 걸렸어요. 와, 이게 시행되는데 100년이 걸린 거죠.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확 시행이 된 게 아니라요. 차츰차츰 이제 경기 지방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여경 같은 경우에는 그때 반군수포제라고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반군수포제는 뭐냐면요,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포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두필 정도를. 그러면 뇌물이죠, 일종의. 자, 불법화된 건데요. 이거를 국가에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두필은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분포를 1인당 한 필만 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행을 해준 거예요. 자, 이 한 명당 한 필을 내는 거. 자, 이 법의 이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조세는요, 1결당 사주시면 이 조세는 영정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공납, 방납의 폐단, 대신 내주는 사람의 폐단, 물건을 사다 바치는 이 방납업자들이 너무 많이 비싸게 그 물건값을 이제 바라기 때문에 차라리 쌀로, 쌀농사를 이제 짓거나 그러면 일단 1결당 12도, 대신에 농사를 짓는 땅이 있는 사람한테 땅을 4개로 주는 거예요. 집집마다 냈던 공납을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맞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땅이 많은 이 관료나 양반들이 굉장히 반발을 일으키게 되어서 100년이 걸렸던 이 공납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대도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여경은요, 이제 반군수포제로 2필씩 내던 거를 1필씩으로 줄여주게 된 거죠. 자, 이걸 바로 우리는 균역법이라고 하죠. 자, 이 균역법은 바로 영조 때 시행이 되었던 정책입니다. 자, 이렇게 국가에서는요, 가난한 백성들을 좀 배려를 한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땅이 많은 사람한테 그냥 현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다 쌀로 내기는 거죠. 다 땅에다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정법. 조세는 영정법으로, 공납은 대동법으로, 여격은 균역법으로 이렇게 제정을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이 균역법이 지난번에 우리가 기출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영정법이나 대도법 같은 경우에는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곧 나올 수 있을 만한 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조선 전기에는 정치체제가 뭐라 그랬었죠? 그렇죠. 의정부 육조체제인데요. 이 의정부 육조체제가 비변사로 바뀌게 돼요. 이 비변사가 무엇인가요? 자, 의정부 육조체제가요, 비변사로 바뀌게 돼요. 이 비변사 같은 이 조직은요, 원래 일본이 원래 이때부터 계속 쭉 이 외부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세종대왕이 사포를 열어준 이후부터 꾸준히 외부들이 침략을 해와서 이 외부가 쳐들어오면 그 외부들을 물리칠 수 있는 임시기구로 만들어진 게 이 피변사인데요. 이 피변사가 나중에 임진왜란을 고치게 되면서 이제는 임시기구가 아니라 상설기구화가 되는 거예요. 상설기구화라는 뜻은요, 바로 항상 이제 뭐 외부가 쳐들어오게 되면 급하게 이렇게 다시 만들어지는 그 기구가 아니라요, 항상 그걸 위해서 임시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있는 그거를 우리는 상설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비변사가 좀 힘이 세지고 임진왜란 때 이르러서야 이제 이 의정부에 있었던 이 높은 세 사람, 정승이 있었죠?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들이 비변사로 이사를 하게 돼요. 그러려면서 이 비변사는 조선 후기의 정치체제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통치기구가 되어버리죠.
자, 이 피변사 같은 존재는요, 왕이 이 피변사에 간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피변사는 왕권을 약하게 하는 주된 이 요소가 되는 거예요. 빨리 혁파가 되어야 맞는 거죠, 이거는. 자, 그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군사 조직도 이제 조금 바뀌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때 이 방문 수포제로 억지로 의무제로 했던 이 군역을요, 이제는 돈을 내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조선 후기의 군대 제도도 바뀌게 되는데요. 먼저 오우이라고 하는 이 군사 제도가요, 의무적으로 행해지는 군역이었었죠. 이거에 비해서 이제는 한 필만 내면 그 한 필을 가지고 국가에서는 이제 병사를 모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직업군인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오군형이에요. 오군형은 의무적으로 이제 몸으로 때우는 세금의 일종이 아니라요, 돈을 받고 일하는 바로 모병제, 한마디로 직업군인이에요. 자, 이 5위에서 5군용으로 바뀌게 되는 거, 조선 후기의 사회가 이제는 좀 조선 전기보다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분당 정치가 굉장히 심했었죠. 그래서 이 왕은 왕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분당의 폐단을 잡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 분당의 폐단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탕평책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탕평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탕평책을 실시했던 왕은요, 우리가 영조하고 정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었던 이 영조하고 정조, 일단 자, 인조, 효종, 현종, 숙종 때에서 일단 이 숙종 때 환국 정치라고 해서 자, 분당이 폐단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변질이 되면서. 자, 이렇게 변질이 되어 있는 이 분당을 나름대로 잘 구슬려서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걸 시도했던 왕이 바로 영조하고 정조예요. 자, 영조하고 정조의 분당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영조하고 정조는요, 일단 이 분당에 대해서 처음에는 원래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하진 않는데, 이 분당이 너무 이렇게 변질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어느 한쪽의 당의 편을 들지 않고요, 각 당파에서 골고루 인재를 등용해서 정치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게 바로 탕평책이에요. 자, 이 영조하고 정조는 탕평책을 실시했던 왕이죠. 자, 이 탕평책은요, 왕권이 강한 상태에서 이 국왕이 조절을 적극적으로 잘 해야만 성공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요, 영조하고 정조는 이 조선시대의 이 후기를 이제 대표하는 강력한 왕권을 누렸던 사람들이니까요. 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영조는요, 탕평론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좀 약간 완만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당을 가져다가 썼어요. 자, 이거를 우리는 완론탕평이라고 해요. 완만한 성격이 있는 사람들을 썼던 완론탕평. 자, 이거에 비해서 정조는요, 일단 좀 강직한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실력이 있으면 가져다 쓰는 준론탕평을 시행했죠. 이 둘의 탕평의 성격은 좀 틀리지만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골고루 인재 등용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한다는 그 공통적인 이 탕평책 성격을 잘 알아보면서 영조부터 어떠한 탕평의 정책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조는요, 일단 이 분당의 근원, 분당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자꾸 싸우다 보면 이 사림이 처음에 홍보랑 싸웠을 때 사림이 살아나갔던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계속 이 사림을 양성해냈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사림을 이렇게 계속 양성해내는 기구가 있어서 살아남았지만, 홍구는 그 양성기관이 없어서 빨리 사림한테 흡수가 돼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림끼리 싸워요. 그런데 서로 양성해서 싸우는 거예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영조는 사림을 이제 양성기구로 만들었던 이 사림의 양성기구인 서원을, 너무 많은 서원이 전국에 있기 때문에 그 서원을 정리해야만 이 분당 정치의 근원이 이제 조금 뿌리가 뽑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탕평의 교지를
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상편비를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신하들과 함께 이 탕평의 흥미를 서로 되살리기 위해서 탕평채를 만들어서 먹었는데요. 오늘날의 비빔밥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색색깔의 그 당을 상징하는 그 색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운데 이제 묵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섞어서 먹는 음식이에요. 이제 이게 바로 탕평채라고 하는 거예요. 궁중 음식이에요. 또 이제 민생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겠죠. 왜 이제 중앙에서는 이렇게 분당 정책이 시행되고 또 이렇게 조세 공납 여격을 백성들에게 잘 걷기 위해서는 민생이 안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조는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 시행된 정책이 바로 뭐냐면 삼신제예요. 백성들이 아무래도 억울하게 재판을 잘못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조금은 줄이게 하기 위해서 좀 사형이라든지 이렇게 좀 큰 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한테는 세번 재판을 하게 하는 거. 지금도 삼심제라고 하죠? 자, 이때 이 삼심제를 도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태종 때 이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기로 이제 만들었던 이 신문고, 국을 치는 거예요, 억울하면. 자, 이 제도가 조금은 해이해지게 되는데요. 이게 영조 때 이르러서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신문고 제도가 부활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노비도 상민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졌어요. 상민. 노비도 상민이 될 수 있게끔. 자, 왜 상민이 되게 만들어줬을까요? 바로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죠? 그래서 상민으로 만들어줌으로써 국가의 이 재정의 좀 안정을 주기 위해서 노비를 상민으로 만들어주면 상민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자,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고요. 또 경국대전 이래로 법전을 조금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정리된 법전이 바로 속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입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요. 동궁 문홍비고라고 하는 이 책도 마련되게 되는데요. 일단 이 속대전 부분은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정조에 대해서 한번 어떠한 탕평 정책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먼저 정조도 인재 등용이 가장 중요했겠죠. 그래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숙종 때 떨어졌던 남이 그리고 이 경종을 이제 지지했던 소론 걔네 다 습으로 숨어들어 버렸댔죠. 향촌으로 깊이 몸을 숨겨버렸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에 남아있었던 이 세력 이외에도 이 향촌에 숨어있던 이 세력들을 다 끄집어서 올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인재를 등용하게 되는데요. 이 등용된 인재를 정조는 직접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이 좀 젊고 능력있고 이런 이 인재들을 바로 이 정조가 직접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한마디로 스승이 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열정적인 마음이었죠. 자, 그리고요, 또 왕실 도서관이 그 규장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요. 이 규장각은 바로 서월이라고 혹시 아실까요? 바로 양반인데요. 양반하고 이 첩, 그러니까 정식 어머니의 핏줄이 아니라 첩의 핏줄로 나온 그 자식들이 바로 서월인데요. 이 서월들을 바로 규장각의 검소관으로 등용을 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정책에 이 기반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이 서울들이었던 이 규장각 출신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새로운 사상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이제 새로운 곳에 눈을 뜨게 된 그러면서 새롭게 이 학문을 만들게 되는데 쓸모 있는 학문을 연구하게 된 실학자들이 주로 이 서울 출신의 규장각 출신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니까 자,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해요. 자, 그리고 또 이때 이 정조는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자기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용혁이라고 하는 이 호위부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용영이겠죠. 자, 장용영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쌀 뒤주에 갇혀서 죽었어요. 이거 굉장히 왕권의 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추존하면서 수원에다가 화성을 만들었는데요. 이
소아성이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면 신도시예요. 이제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아버지를 일단 소아성의 뒤편이 화성에다 이렇게 무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이렇게 이 화성을 짓게 되는데요. 이 화성을 지을 때 무거운 돌을 들 때 여러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도르래 원리로 이용해서 이제 좀 짧은 기간에 비용도 좀 절감하게 되면서 만들어지게 된게 바로 이 정약음이죠. 자, 정약음이 만들었던 거중기, 바로 도르로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이 정약음의 거중기. 자, 이 부분 중요하고요. 이 수원화성은 좀 보수공사가 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설계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이거를 복원했다고 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유산이에요. 자, 이 부분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요, 이때 이 수원화성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이 통로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수원에 이제 화성에 행궁을 떠날 때요, 이제 이 백성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과 소통하게 되는, 이 백성과 소통하는 진정한 이 왕이 되고 싶었던 정조. 자, 그러면서 이 정조의 이 탄평책, 인재를 등용하고 규정각에서 서울을 등용하였으며 바로 잔여경을 설치해서 친위부대를 만들고 수원화성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 제2의 수도였던 이 수원 신도시를 만들었다는 것. 자,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후기에는 참 정치도 굉장히 혼란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혼란한 정치를 틈타서 이렇게 조세 공납 여격과 같은 이 지도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은 정비를 가하게 되는데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또 조선 후기에 새로운 노법이 발견된다고 했어요. 그 새로운 노법이 과연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을 가져다 주었는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조금 지워줄 필요가 있겠죠? 자, 조선 후기에 새로운 농법이 나오게 됐다 그랬었죠? 자, 그럼 조선 후기 사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서는요, 먼저 농업이 발전을 하게 돼요. 자, 어떤 농업들이 발전을 하게 되냐면요, 일단 밭농사와 농농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밭농사는요, 바로 골뿌리법이라고 하는 법이 나오게 돼요. 자, 골뿌리법이 뭐냐고요? 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랑과 이랑을 만들어요. 이랑과 고랑을 만드는데 이 이랑에다가 씨를 심는 게 아니라 고랑에다가 심어서요, 비와 바람과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가 뽑히지 않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뿌리를 깊숙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양분을 쭉쭉 잘 빨아먹고 수분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가뭄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골뿌리법이. 그리고 이 논농사에는요, 이양법이라고 불리우는 게 있는데요, 모내기법이라고 하죠. 우리 모내기라는 거는 한 번씩 들어봤을 건데요. 자, 이 모내기는요, 모판에다가 모를 심어가지고 키워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모줄을 대가지고 그대로 심는 거기 때문에, 키워서 심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수확량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큰 애들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잡초가 거의 별로 없대요. 그래서 노동력이 굉장히 절감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 이양법까지. 자, 요렇게 되면서 이 농업에서 이거 이외에도요, 새로운 작물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바로 담배, 인삼, 그리고 약재와 같은 팔기 위해서 만드는 작물, 이거를 우리는 상품작물이라고 해요. 자, 상품작물이 재배가 되는데요, 이 상품작물은 똑같은 이 크기의 땅에서 수확을 하더라도 10배 이상의 가치를, 10배 이상의 이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상품작물이에요. 와, 굉장한. 자, 그리고요, 이렇게 농업은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당연히 농업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남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 농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농업으로 인해서 부자 농민을 우리는 줄여서 부농이라고 그럴게요. 자, 부농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업 이외에도 새롭게 이제 수공업도 발전하게 돼요. 수공업은요, 원래 조선 전기에요,
관청에서 주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조선 후기 때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제 민간에서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마음하고 와서 장에 나와서 팔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영수공업이 발전하게 되죠. 민영수공업이라는 뜻은요, 민, 백성, 민자, 백성이 운영하는 수공업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관에서 운영하는 수공업이었겠죠. 관청에서 만든 이제 물건 많이, 물건은 관청에서만 만들었으니까요. 기술자도 다 관청에 매여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조선 후기에서는 이제 새롭게 상업이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상업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상업의 발전은요, 전체적으로 이 농업과 수공업의 발전에 힘을 입어서 많이 생산이 되니까 팔아야겠죠. 그걸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썩힐 수도 없고요. 그래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상업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 상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도고상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고상인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독점상인이에요. 물건을 다 사들였다가요, 이제 물건이 없으면 비싸지겠죠. 그럼 갖다 파는 거예요. 자, 이 도고상인, 바로 독점상인을 말하고요. 자, 이 외에도 우리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외에도 중개무역을 했던 상인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무역을 했던 상인들, 이 부분은 위치에 따라서 어떤 상인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니까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해요. 먼저 여기 있었던 이 만상. 자, 이 만상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여기 있는 청나라랑 가까우니까 청나라하고의 무역을 주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개성지방에 있는 이제 개성상인, 즉 송상이죠. 자, 이 송상은 주로 인삼을 수출입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중개무역을 주로 하는 상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경강상인, 이름에 감자가 들어가네요. 이 경강상인은요,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배를 타고 이제 운송업에 주로 이제 운영을 하는 이 경강상인, 감자 들어가니까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상이라고 있는데요. 내상은 일본하고 가깝기 때문에 일본과의 교역에 주로 집중을 하는 상인이에요. 자, 요 중개무역을 했던 이 만상, 송상, 그 다음에 경강상인, 그 다음에 내상까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지방 곳곳을 이제 장날이 아무래도 5일장 뭐 이런 식으로 날짜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날짜에 이제 이 지역에서 5일장 끝나고 나면 다른 5일장 시작할 때 또 그곳에 가서 또 물건 팔고, 또 거기가 끝나면 또 다른 데 가서 이제 또 물건을 팔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러 다니는 보부상이라고 하는 상인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 보부상단들이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데요. 이 보부상은 보상과 부상으로 이제 합쳐진 말인데요. 보상은 좀 값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들이고요. 부상은 무겁지만 이제 실생활에 많이 이용되는 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고 다니는 보진장수예요. 자, 이 보부상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요런 걸로 인해서 당연히 상업을 하다 보면, 활발하게 하다 보면 이제 물건으로 주고받는 이 교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진정하게 물건을 사업하기 위해서 화폐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 숙종 때 만들어진 화폐, 바로 상평통보가 널리 쓰이게 되는 거죠. 이 상평통보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지금 이 농업, 상업, 수공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일반 백성들이 굉장히 잘 살아지게 된 거예요.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잘 사는 이 사람이 있는 한편 굉장히 몰락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어떤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분제가 동요하게 되는 거. 어떤 식으로 동요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요, 이 신분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면, 먼저 양반, 그리고 중인, 그 다음에 산민, 그 다음에 천민. 원래 조선 전기에 이제 만들어진 이 반상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네 종류의
이 신분제는요, 나중에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왜 바뀌게 되냐면, 일단 승진을 한 이후에 뭐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죠. 공명첩이 있었죠? 이 공명첩으로 인해서 이제 돈이 많은 이런 풍우들이 관직을 사가지고 다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양반이 70%가 되었다 그래요. 60에서 70%. 와, 굉장히 많죠? 지나가면 개나 소나 양반인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영조 때 노비가 상민일 수 있게끔 만들어준 제도도 있었고, 아까 정조 때 서울도 이렇게 벼슬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었잖아요. 자, 그러게 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양반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또 못 산 사람은 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서 이 몰락하게 되는 과정까지 한번 볼게요. 양반은, 잘 적응을 한 양반은 일반, 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잘 사는 양반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거에 적응을 못해서 이제 떨어지는 양반이 있는데요. 그 양반들을 우리는 잔반이라고 그래요. 몰락 양반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경우고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신분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규장과 콧소금까지 이제 등용이 됐었으니까요. 정조가 많이 써졌잖아요. 자, 중인 같은 경우에는 중간 역할을 묵묵히 담당하면서 나중에 개화 세력으로 눈을 뜬 사람들로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고요. 상민 같은 경우에는 부자 농민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계층으로는 이 부자 농민들이 이렇게 이양법과 골뿌리법으로 굉장히 농업에 발전을 하게 됨으로써 넓은 땅을 더 차지하면서 이 넓은 땅을 경작을 할 수 있게 돼요. 왜? 노동력이 절감되니까요. 그래서 광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가난한 이 상민들도요, 소작을 할 수도 없게 돼버려요. 남의 땅 소작하려면 당연히 이 부농한테 많이 가버리게 돼서 이제 이 소작 농인들은요, 도시로 와서 노동자가 되기도 해요. 그러게 되거나 또는 도망자로 이제 화정민으로 가게 되거나 도망자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노비가 되거나. 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자, 이 청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공명첩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이 재산을 불려가지고 이제 자기가 불법으로 이제 돈을 사거나 아니면 도망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천민들도 이제 조금은 줄어드는 그런 게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순헌철, 자, 이 탄평책에 실시되고 있던 이 시기에서는요, 나름대로 좀 잘 운영이 됐었어요. 왜? 강한 왕 밑에서는 운영이 잘 된다고 그랬었죠? 하지만 정조는 잘 기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이렇게 순헌철과 같은 이 세 명의 이 왕위는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세도 정치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과연 세도 정치가 무엇일까요? 세도 정치는 왕의 외척 가문들이 이제 정치를 참여를 하게 되면서 정치가 상당히 이제 물란해지게 되는 건데요. 3대 60년 동안에 이렇게 이 순조, 헌종, 철종 이 왕들을요, 조정을 하게 돼요. 한마디로 왕은 이제 꼬꼬치 왕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정치를 이제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외척 가문들, 안동 김 씨, 풍양 조 씨가 있었는데요. 자, 이들은요, 관직을 사고 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왕권을 굉장히 약하게 만드는 장본인이었고요. 또 이 국가에서는 또 이런 이 세금을 이렇게 걷었잖아요. 이렇게 세금을 걷었을 때 그 세금을 걷는 거에 대해서 이 전정, 군정, 황국이라고 하는 삼정이 있어요. 대표적인 삼정. 이게 엄청 문란하게 되는데요. 전정은 당연히 세금을 많이 걷는 거고요. 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군포할 때 한 패씩 내는 균역법 우리 기억하죠? 그 균역법에서 16세에서 60세까지만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어린 아이에게도 부과하고 죽은 사람한테도 부과하는 거예요.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황국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울 때 빌려줬다가 추수할 때 갚으라고 하는 건데 강제로 빌려주고요. 이자 갚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섞어요. 빌려줄 때 쌀만 주는 게 아니라 뭐 벼 이삭이라든지 뭐 또는 쌀 껍데기, 모래 이런 거 섞어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갚으라고 그럴 때는 그대로 그냥 이자를 좀 섞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갚아야 되는 거. 자,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이 산정의 문란. 자, 이것들을 다 국가에서는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 산정의 문란을 해소하고자 삼정 이정청이라고 하는 관직을 청을 만들어서 이걸 시정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게 되고요. 조용히 암행어사를 보냈는데 그 암행어사
조차도 조금은 부패했다고 그러네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토지를 잃고 몰락하고 소장농이나 하정민으로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또 이로 인해서 이들의 이 난이 일으키게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바로 대표적인 게 홍경래은왕과 진주밀란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 복잡한 이 조선국의 사회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 조선시대가 어떻게 발전을 해가는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연장을 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이 조선 후기에 이 혼란했던 사회 모습, 정치, 경제, 사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변화를 살펴보았어요. 자, 좀 많이 복잡하기도 하고 조금은 헷갈리기도 하지만, 자, 여러분들이 조선 후기에 이렇게 정치는 굉장히 분단 정치로 복잡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경제 같은 부분에서는 이 새로운 논법과 이 새로운 상업 수공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경제가 굉장히 발전하게 된다는 부분 잘 알아두시고요. 이로 인해서 당연히 이 성장했던 세력이었던 이 분홍과 이런 서울과 같은 이런 계층, 자, 이런 계층들이 주로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주로 많이 하면서 이제는 이 신분제가 동요되면서 문란해지는 과정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러분도 이제 책 교재 보면서 잘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